안녕하세요. 네, 아브라함, 아예스겔, 다니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삐! 삐! 믿음의 조상이죠. 아, 한 분이고, 네. 아브라함이고.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선지자? 선지자? 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지는 않죠. 구약의 인물들이죠. 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놀라운 일이야. 네. 아, 세 남자의 공통점. 네. 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사람. 아, 맞다. 환상을 봤다. 네. 환상의 선지자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회복을 도와주실 분도요. 네. 바로 환상을 본 청년입니다. 배우 김선혁 씨 모십니다. 네. 2008년 31살 늦은 나이에 드라마 10개그로 데뷔. 이후 아니요, 잘했군 잘했어, 엄마도 예쁘다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눈도장을 찍은 연기자 김선혁. 아, 그 프리티걸. 그가 늦깎이 배우가 된 사연을 힐링토크 회복에서 들어보자. 너무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셨다. 비전을 보여주셨다. 네. 내가 만난 건 하나님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렇게 학교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을까? 그때는 뭐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네. 브라운관에 3초만이라도 나오면 제가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 3초.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 막 나더니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많이 괴로웠지, 이때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제가 하는 얘기 그렇게 당당하게 했는데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실 때 못 믿겠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도 웬만한 남자 보고는 이야 소리 안 하는데 이야 정말 조각같이 잘생겼네요. 아이고, 진짜. 이야 부럽다. 제 얼굴 좀 보세요. 네. 아주 해피한. 샤방샤방샤방. 아,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 큰 남자 두 사이에 있다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멋진 분이 잘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또 저렇게 멋진 외모에다가 와 눈빛이 반짝반짝한 게 해병대 출신이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해병대 출신이기도 한데요.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조금 있다. 그래서 좀 반짝반짝하고 막 불구스름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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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근데 해병대 출신이란 말에 저는 제 눈이 반짝 뜨이는데 지원하셔서 가신 네, 거예요? 네, 지원해서 끌려가는 게 좀 싫어가지고. 네. 기왕 어차피 가야 되는 거. 네. 좀 센 데를 가자. 그래서 원래는 특전사를 같은 2년제인 줄 알고 지원을 했었는데. 네. 4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특전사를 사서 서류 뺏어가지고 그 다음 센 거 가자 그래서 네.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지금 보면 말이죠. 근육이 네. 아직 근육 살아있죠? 네. 그 저 몸이 그냥 만들어진 게 그렇지. 아니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아니 뭐 정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 선수 네. 출신이고 네. 스킨스쿠버도 아주 잘하신다면서요. 네. 스킨스쿠버는 강사 했었고요. 아~ 자격증이 이제 소멸된 게 아니니까 평생 네. 강사는 돼 있는 거고 예. 수영은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시합을 나갔었고요. 네. 아, 선수 그러면 얼마 정도 배워야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오시면요. 세 번 교육에 세 번에 바닷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멋지다. 목사님 하고 싶으신 것도 참 많아. 너무 많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네. 나중에 목사님 꼭 배우세요. 근데 보면 그냥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그 인물도 훤칠하시고 아이고. 성격도 좋으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게다가 집안도 참 좋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일대 박사 출신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유명한 요리가시죠? 네, 요리 연구가. 맞아요. 거기다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는 엄친아. 욕심쟁이세요. 아, 네, 아니. 완소남이다, 엄친하다 네, 네. 소개했지만요. 네. 우리 김선혁 씨 그러면 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네. 아직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영찬 씨가 좀 더 소개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 네. 이름 김선혁. 이남중 막내로 올해 나이 37. 와 네. 동안이시네.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 신인 배우. 교수를 꿈꾸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해양학 석사 과정 중 돌연 중퇴. 2008년 드라마 10개그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그날을 꿈꾸는 그대 이름 배우 김선혁 하나님의 자녀. 이야. 그러시군요. 그 2008년이면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네. 원래는 본인의 진로를 학생들 가르치는 네. 교수를 정하셨어요. 네. 교수님 하셨어도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훈남에다가 멋지셨어요. 오. 그 해양학
그 이 해양학은 특이하게 외국을 자주 나가거든요. 바닷가 있는 곳에 나가기도 하고 뭐 지질 탐사, 물리학 탐사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닭장 안에 있는 느낌도 없고 마도로스 같이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공부의 뜻을 두셨던 분이 갑자기 예. 그 연기로 도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처음 그게 이제 시작이. 군대 제대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유학길 돌아오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우리나라에서 좀 석사를 마치고 미국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1학기를 마치고 방학 기간에도 저희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9시 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시기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비전을 받으면서 바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대학원을 1학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때려친 거죠. 어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비전 받은 게 배우로서의 비전을 받으신 거예요? 네. 이야. 근데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늦은 나이였죠. 몇 살 데뷔죠, 그러면? 31살 때 드라마로 데뷔했죠. 31살이면 네. 요즘에는 굉장히 늦게. 늦은 거죠. 예. 엄청 늦은 거죠. 예. 근데 제가 용기가 대단해. 그러니까 31살에 늦각이 데뷔를 했더라도 이렇게 어렸을 적에 주위에서 야, 너 연예인 한번 해봐. 예, 네, 그런 얘기를 그좀 많이 들었죠. 네, 몇 번 들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클럽이라고 그러죠. 네, 네. 나이트 클럽에. 네. 놀러 갔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방차에 가방 모찌부터 시작했던 매니저분이 네네. 저를 이제 캐스팅을 하신 거죠. 96년도에. 그래가지고 100명이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캐스팅이 됐어요. 3명이 그룹을 결성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친한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셋이서 웁스라는 그룹을 만들고 노래를 없었어요. 네. 그게 일본에 웁스 체커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을 좋아해서 웁스라고 네. 그룹을 만들고 네.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이제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했죠. 네. 근데 작곡가 분이 사기꾼으로 판명이 나서 어머. 저희가 곡을 준비했던 곡을 다 뺏겼어요. 다른 팀한테.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저만 남아가지고 다시 결성했던 게 현승민 씨라고 네. H라는 가수 하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랑 둘이서 이제 다시 듀엣으로 준비를 하다가 네. 그 형은 너무 힙합 쪽에 그 너무 이렇게 매니아층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코드가 없어서 또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지쳐가지고 글쎄요. 거의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하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갈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기회가 네. 있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그렇죠. 10년만 지났나? 10년 네. 정도 지나고 근데 난 다음에 어차피 올 사람은 왜 네. 이렇게 하나님한테 올 사람은 다 오듯이 네. 자기 일을 거둘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가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하나님은 뭐 언제부터 만나십니까? 아, 그게 이제 2003년도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언더를 할지 석사를 할지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일본 골프 선수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네. 골프만 막 친 거예요. 돈은 하나도 안 들고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도 또. 너무 좋아하고 잘하니까 네 그래서 막 골프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골프를 막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니까 그 집에 바베큐 파티도 막 하게 되고 네. 또 술도 마시게 되고 하면서 엄청 술을 많이 마신 날 이렇게 언어에 좀 벽이 있잖아요. 그치. 그 친구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본어.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좀 나게 된 거예요. 제가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제가 말리던 차에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부러지고 여기를 한 27발을 꼬매게 되는 큰 사건이 싸움이 생겼어요. 있어요. 큰 싸움이. 예. 그래갖고 막 잡혀가고 저는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을 갔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양손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공부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러고 누워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됐다. 침샘에 종양이 발견됐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러는데 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느낌이 이건 뭔가 내가 미국에 있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잡사게 또 정리를 해서 제가 잘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잡사게 또 정리를 해서 바로 들어왔어요. 정리맨이네요. 네, 정리를 서서서.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접어버려요. 그래갖고 접고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버지도 상태도 좀 살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석사를 여기서 다니면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맨날 술 먹으면서 막 한탄만 한 거죠. 한탄만 하다가 저희 형이 그 당시에 귀신을 보게 되는 또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점점 막 그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막 어떤 희망도 안 보이고. 아버님은 아프시고. 아버님은 아프시고 막 저는 완전히 상처나서 이러고 있고. 그렇죠. 형은 막 귀신 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갈 바를 못 정하고. 시험에 빠졌네요. 네.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 하네스터라는 가수 하는 친구가 그날도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어요. 크리스찬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헤어지는 때 오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살아계시겠지 그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서 맥주 캔 사들고 그다음 담배 폈었을 때니까 담배 피면서 이제 집에 가 있는데 그때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회복의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성령 체험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셨어요? 컴퓨터에 그 당시에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막 피고 막 진짜 그냥 막 노는 청년이었군요. 그렇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해병대에서 나온 각게 빠스라고 싶었어. 네, 반바지를 딱 입고 흰 티를 입고 막 노래를 막 따라하고 있다가 추고 막 갑자기 그 환상이 시작되는데 과거 현재 막 이런 게 영상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 막 나더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뛰어가다가 넘어진 경우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 저한테 뭐 해코지한 했을 때 뭐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뭐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4살 때부터 일이 기억도 안 나던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음성이 갑자기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이 괴로웠지 이때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사과를 누군가가 사과를 하는데 그 저 이제 몰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형이 귀신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귀신이구나. 아 이거 신내림 받았구나 내가. 큰일 났다. 그래서 방법은 모르고 이제 일어났더니 밖에 기도를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무섭죠 사실. 그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티셔츠랑 여기 반바지까지 눈물 콧물로 다 젖어 있고.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일들이. 체험이.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저희 형이 찾아가던 법사님이 있었어요. 전라도에 유명한 그렇죠. 귀신을 쫓는 법사를 저희 집안이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찾아가던 사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자문을 막 구했죠.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주기를 그러니까 저희 형은 조상신을 만난 것 뿐이고 선혁이는 하나님이라는 귀신을 만난 것 뿐이다. 믿어라. 다 같은 종류의 귀신이다. 귀신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딱 전화 통화하다 반발을 했어요. 아니다. 내 느낌에 지금 확실한 거는 모르긴 몰라도 형이 만난 건 귀신 맞는 것 같고 내가 만난 건 하나님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 잠 기다려. 내가 회사 저기 그만두고 갈 테니까. 형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형이랑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싸워요? 왜냐면 이제 형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명히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귀신이지 무슨.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거고. 근데 그 믿음이 확 가슴 속에.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도했던 하네스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 찾아갔죠. 밤에. 그분이 7년째 철야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대학원을 때려치러 간 거죠. 그만뒀어요. 참 신기하네. 그 왜 하나님 만났는데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만두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너무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셨기 비전을 때문에 비전을 보여주셨다? 약간 그 미래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미션을 막, 주셨어요? 뭐 어떤 오지에 바베큐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고기를 구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막 하나님 만나는 거 얘기해주고 되게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막 어떤 막 홀리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되게 편안해 보였고 그 다음 모습이 이제 영상이 브라운관에 제 얼굴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확신을 어떤 음성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확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학원 1학기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때려치게 된 계기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만나고 뭐 하여튼 그러면은 집에서는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아까 또 뭐 법사님 찾아가는 집에서 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을 그때 차리시고 계셔가지고 네네.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전부 다 세팅을 해놓고 삶의 터전을 이제 막 읽어놓은 상태였는데 네. 제가 전화 통화로 저 대학원 때려칩니다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저녁 비행기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당장 그 교회 가보자. 그래갖고 바로 교회를 갔죠. 왜냐면 사이비인 줄 알고 찾아갔죠.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 안심을 했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게 전도였죠. 전도. 네. 아버지 전도? 아버지 어머니 전도. 네. 저희 형은 일단 오래 걸릴 것 같았고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화만 내셨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 되게 웃겼어요. 아버지는 이제 샤머니즘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천주교를 가끔 심심풀이도 가셨고 저희 형은 이제 귀신을 자주 귀신을 모셔요. 막 떡도 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무교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가족 전도하는 데 딱 1년 걸렸어요. 1년 만에 그런 모든 가족을 네, 전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비전 네. 때문에 공부를 때려쳤을 때 네. 교수님도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수님의 반응은 뭐 어땠어요? 본드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본드? 왜냐면은 본드 하면 환상 본다고 얘기를 제가 왜냐면 그런 거를 걸르질 못해요. 제가 되게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싫어하고 있는 대로 얘기를 네. 다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냥 얘가 왜 하나님을 이러나? 만났는데 환상으로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본드 했냐? 이러더니 가스 아니야 뭐. 네, 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확신에 차 그때는 뭐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설득해야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부모님도 말릴 수가 없었고 예전에는 왜 96년도 때 가수 준비할 때는 부모님이 1년만 열심히 해봐.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다시 공부해 이랬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때는 뭐 아무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전 아쉬운 게 글쎄 그 굳이 그렇게 학교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왜냐면 학교를 예. 저희는 이제 아침에 9시까지 무조건 딱 가서 랩에 실험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험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10시까지. 완전 전념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미션을 받았으니까 네. 저쪽으로 가자 결정하신 네. 거예요. 교수님도 뭐 자리 놔둘 테니까 해보고. 언제든지. 그게 몇 년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2003년 가을이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지금까지 쭉 이제 오셨으니까. 네, 이제는 뭐 때려칠 게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사는 청년 같은데. 그래. 근데 가끔씩 이렇게 반항심이 생기면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신다면서요? 기도원 가세요? 초창기 때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2003년도 그만두고 나서 2004년도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확신을 받고 싶은데 2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니까 네. 너무 불안해지고 막 조급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공부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본기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예. 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디냐? 그래갖고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다. 바로 갔어요. 타고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식사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예. 금식 기도를 하면 뭔가 더 확실히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덤가가 있어요. 예. 무덤가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이에요. 거기가 네. 네. 저 같은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그때 반항심을 표출을 했죠. 네. 막 하나님 막 있으면 다시 나타나시라고 여기 막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3일째 됐을 때 마음의 울림이 못 믿겠냐라는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더라고요. 못 믿겠니? 나는 되게 그 부드러운 음성의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힘낼게요. 그리고 이제 무덤가를 탁탁탁탁 내려와서 이제 짐 다 꾸려가지고 차를 타고 왔는데 희한한 게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CF건인데 서현 씨 정말 죄송한데 8시까지 분당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누가 하기로 했는데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펑크가 났군요. 펑크 갑자기 나가지고
저한테 그때 매니저까지 있었는데 다이렉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리벙벙하잖아요. 근데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갔어요. 못 믿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금식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진짜 만약에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이번 연도에 2004년도 안에 브라운관에 3초만이라도 나오면 제가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를 3일 내내 했거든요. 아유, 근데 투정, 정말 3초. 3초 나왔어. 도둑 말고 돌도 말고. 정말 딱 3초 나와요. 야. 정말 3초 나오는데 제가 닭살이 막 돌았어요. 아유, 3시간 나오게 나는 3시간 기도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주인공을 시켰으면 믿겠으면 했어야 되는데 3초라고 그러니까 정말 3초 나오고.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아 정말로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우리 오늘 회복의 두 번째 연관 네. 검색어가 신인 배우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배우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네. 사실 뭐 쉽지 않게 들어선 길이라고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풀렸다면서 처음에는. 네. 연기 경력도 그러니까 없고. 나이도 있고. 이제 시험 시작하는 거잖아요. 무모하다시피 한 그러니까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밖에 한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이 굉장히 처음에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막 정말 초심자 술 담배 다 끊고 네. 정말 교회만 철야를 매일 나가고 전도하고 맨날 전도 막 친구 볼 그러니까 친구 나중에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MEG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미션 오브 엔터테이너 인 지저스라고 그 연예인 기독교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창단 멤버예요. 막 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다 준비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연습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소개받은 선생님한테 나가면서 연기를 배우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거기서 워크숍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이러다가 그 아는 지인분이 소개로 그 식객이라는 드라마 오디션을 보는데 한번 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오디션을 간 거예요. 오디션을 갔는데 제가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감독님이 뭐 경력을 보는데 경력이 백지잖아요. 백지. 백지니까 예. 종이를 두시고 그냥 뒤로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어떻게 이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니 뭐 경력이 하나도 없네. 네. 그랬더니 장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 우남정 거의 그 식객이란 그 곳에 그 장소가 우남정이라는 곳인데 우남정에 그 트럭 모는 애가 있는데 네. 그거라도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팔 많이 나와 팔 운전할 때 팔 자기가 잡아주신다. 그 농담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알아차린 거죠. 좀 기분이 나빴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막 하시는데 나이 몇 살이냐 그래서 31살이라고 그랬더니 너 뭐 하다 왔냐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반응이 더 이상한 사람 보듯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어떻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근데 그분도 저는 이해가 가요. 이해되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31살에 네. 백지 상태의 남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 그랬다. 네. 그래서 오디션도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불효자야 막 이러면서 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막 그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하지 말라. 대학원 복학해라 다시. 그래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화장실을 갔어요. 가서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진짜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너무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네. 지금 하나님 저 시키신 거 맞죠? 그래서 저 정말 지금 미치겠다. 지금 이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 욕먹이는 건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네요. 근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감독님 계속 뭐 딴지를 계속 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대본 하나 주시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뭐 말도 못할 텐데 뭐 이래요. 그래서 아니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조 감독한테 이제 대본 갖고 와봐. 그래서 원래 보기로 한 역할 말고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러면 배역 되게 작은 거를 생각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데뷔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시길래 이제 딱 받았는데 첫 대사가 화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대사, 되게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막 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 감독님이 여기서 이렇게 쳐주시는데, 네. 조 감독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독을 보면서 감독님을 보면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나도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분풀이를 한 다음에 분풀이를 얼굴 막 빨개졌죠. 이제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앉았어요. 근데 감독님이 눈이 막 동그래지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도 안 그런 척 하시면서 뭐야 말도 못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전이 실패했나? 그런데 갑자기 다시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독서를 원래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그분이.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네. 다시 똑같이 하는데 완전 코옆에 가서 했죠. 일어나서. 네. 그랬더니 알았어, 일단 가 있어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야. 캐스팅 됐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화나게 하셨나 보다. 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 배우란 게 아까 2003년에서 이미 쭉 해서 2008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미 그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나이는 지났고. 그렇죠. 그런 거 뭐 어떻게 좀 부모님한테 좀 손을 벌려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좀 진짜. 어느 정도는 조금 처음에는 돈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스쿠버 가르치는 거랑 그다음에 영어과에 고등학생 영어과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좀 연명을 오래 했죠. 그래서 가르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 꿈꾼 것도 네.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되게 기쁨을 느껴서 과외나 뭐 스쿠버 가르치는 거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연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또 최선을 다해서요. 네. 첫 주연을 맡은 게 MBC 주말 드라마예요. 아, KBS 주연. 아, KBS. 네. 그 KBS 드라마. 잘했고. 엄마도 예쁘다. 네. 엄마도 예쁘다? 네. 오랜만이네. 여긴 어떻게 알고? 날 초대한 장본인 저기 있네. 처음에는 주니어반을 맡아줄래요? 데모 레슨을 해야 하는데 쉽네. 잘 됐네. 웃는 거 멋있어. 땡큐. 막 빚을 보기 막 시작한 거예요? 네, 계속 일이 이제 안 끊기고 1년에 두 작품씩 계속 하게 됐어요. 한번 데뷔한 다음에. 근데 시청률이 다 제대로 안 나왔어. 아. 시청률은 안 나왔는데 촬영장 분위기 너무 좋았대요. 네, 왜냐하면 김수고 씨가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라면서요. 아, 저요? 아니 보통은 네. 시청률이 안 나오면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아, 살벌하죠. 근데 살벌.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드는. 저는 이제 배우들끼리 스태프들끼리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서 사실 그리고 다 같이 고생하는데 시청률이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렇게 낙천적이신 분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주로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첫 번째는 뭐 뻔한 대답이지만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드라마 하면서 사실 신앙심을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오히려.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되고. 그쵸.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에미제라는 단체를 나오게 되니까 일하면서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기도 모임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막 곤두박질 쳤던 것 같아요. 신앙. 예배도 못 가고. 예배도 못 가고. 그리고 막 회식자에 다시 술 먹게 되고 막. 네.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 상담을 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막 기도하게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시 생겨서 만들게 돼서 그분들 동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을 하죠. 근데 주위에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그래도 믿음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하지 않으세요? 한 명씩 꼭 하나님께서 그죠?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식객 때는 권호중 선배 붙여주셨고 MBC 주말 했을 때는 김정화 씨. 네. 지금 다 제 동역자들 지금도 다 만나고 있고 정말 힘들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요번에 그런 요즘에는 걸 요즘에 느껴요. 요즘에 느끼는 거. 요즘에는 누구세요?
요즘에는 그냥 김비누 제가... 씨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 비누는... 내가 알아요. 어, 개인 홈페이지에 아. 드림이 들어가서 확인했지. 그러니까. 아. 누구예요? 그죠? 비누 씨라고 부르기도 참 어색한. 비누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촬영을 1년 동안 했으니까 네. 제 상대 배역이었고 그쵸. 그러니까 뭐 매일 보잖아요. 일주일에 6일 예. 동안을 보는데 예. 엄청 가깝게 지냈죠. 어. 남들이 보면 스캔들인데. 아니 스캔들은 아니고 그 친구가 지금 스캔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랑 네, 스캔들이 아. 나가지고. 그럼 뭐지? 네. 뭐, 어떻게 해서? 뭐 동역자. 김부인 씨랑은 요즘엔 또 연락하세요? 네, 그럼요. 네. 아 그렇구나. 종종 보고 그러죠. 그래도 요즘에 뭐 또 다른 분이 계셔서 그런지 연락이 뜸하셔서 저희가 조금 네. 네 저희가 아주 반가운 만남을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해봤습니다. 잘 될 거야. 털털한 매력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김비누. 마이클 드라마 엄마도 예쁘다에서 김선혁과 연인 사이로 호흡을 맞춘 그녀. 마이클 씨는 거의 작품을 판매하지 않는답니다. 김비누가 말하는 배우 김선혁은?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비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인상 저는 굉장히 진지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젠틀한 남자였는데 한 두 번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개그맨의 소재를 가지고 있구나. 말하는 게 되게 웃겨요. 남들도 되게 잘 따라하고 그리고 어떤 아 선영 오빠는 진짜 이 화술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재미없는 얘기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었었던 것 같아요. 선영 오빠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주어진 일에 좀 육체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 오빠가 신앙적으로 좀 많이 기대기도 했었고 좀 힘이 지칠 때쯤에는 좀 많이 신앙적으로 힘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많이 되새기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힘을 내야 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되게 많이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오빠 나 비누야. 안녕. 우리 통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언제나 파이팅이고 그 깊은 신앙심을 항상 가지고 오빠의 그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줬으면 좋겠어. 오빠 파이팅! 아, 네. 아우, 상당히 깜짝. 아니 저한테 왜 얘기도 안 했죠? 저희 원래 몰래 가서. 아 그래요? 네. 아, 끝나고 전화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생활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갖다 나누면서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뭐 묵상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이렇게 네. 지키기가 힘든 곳이니까 그렇죠. 더 조금 이렇게 퍼뜨리고 좀 얘기해서 서로 좀 이렇게 힘을 받자는 네. 좀 생각이 있어요. 네. 네. 항상 네. 그 말씀의 그렇습니다. 빛을 가지고 네. 생활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검색어로 말씀의 빛을 예, 정했습니다. 그 정말 연기 생활 하다 보면 일요일 날 뭐 만약에 스튜디오가 잡힌다 이러면 정말 못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유, 하루 종일. 그런 시험에 빠졌었어요, 저도.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갈급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 그래 가지고 네. 지금 BTWJ라는 그 인터넷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네. 작년에 이제 그 개국을 했는데 네. 제가 너무 신앙적으로 힘들고 동역자가 주변에 없으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로스케이시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랩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네. 전화를 했어요. 무턱대고 그냥. 그래갖고 내가 지금 형이 상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이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서 신앙을 좀 바로잡고 싶다. 뭐 그런 방법이 없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친구 갑자기, 형 잘 됐다. 나 인터넷 방송 시작하는데 내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게. 그러더니 바로 5분도 안 돼갖고 전화가 와서, 형 같이 하재. 그래서 그날 바로 피부과가 가 있었는데, 네. 그날 바로 일산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님 미팅하고, 이제 그분이 국장님이시죠. 네. 미팅하고, 거기서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뭘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푸처 핸섭이라는 네. 그 기독교 방송인데 푸처 핸섭? 네. 푸처 핸섭 할 때 그 예, 푸처 예. 핸섭인데요.
청년들 대상이고요. 네. 이제 청소년 힐링 토크쇼예요. 웃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컬투쇼 같은 거를. 그러면 거기서 MC를 보시는 거예요? MC를 네, 하게 됐어요. 재능 기부로. 네. 네. 그냥 정말 하게 됐는데 네. 하면서 얻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럼 제 동역자들도 많이 생겼고 저 위에서 네. 기도해 주시는 분도 생기고 제가 이제 고민 상담하는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멘토도 생기게 되고 네, 그 멘토가 누구예요? 그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자 국장님. 국장님. 아, 그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 네. 첫 방황이 어떤 탁 이렇게 잡아주시던가요? 어떻게 잡아주시던가요? 그 목사님 되게 쿨하세요. 예. 막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제 얘기 들어주시다가 한마디 툭 해주시는데요. 그게 막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행하게 되고 예. 그게 또 해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능 기부라면은 그러면 그건 출연료 없이 그냥? 없죠. 네. 그럼 곧 봉사네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냥 근데 네. 제가 더 얻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예. 참 그러면 귀엽네. 그때 학생들을 매번 만나서 재밌게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그 이렇게 딕션 같은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국장님 들으시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성경 일독하는 걸 만들어서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무료로 배포해 줄 수 있는 걸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아, 목사님 하시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네. 하시죠.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저보고 성경 일독을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요?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네. 전부 다. 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주일에 두 번을 일산을 가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 시간이 2시간 반. 지금 이제 거의 그렇게 2시간 반씩 녹음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아휴. 그래도 좀 힘들겠지? 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선뜻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한 거 네. 아니에요. 가서 뭐 창세기 그냥 하루 만에 끝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잘못한 거죠. 근데 하면서 네. 되게 또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일독, 하나님이 너무 일독을 안 하니까 네.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시키신 그렇네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요? 예. 일단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서원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드린 게 있어서 만약에 다른 일이 드라마 정말 어떤 유명한 감독님의 유명한 드라마가 들어왔을 때 주인공 자리여도 마람사에 방해받는다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마람사를 정말 착실하게 제가 성경 일독을 마치겠습니다라고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연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연기는 안 하실 거예요? 연기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지금. 네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신 분이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정말. 이게 배역이 예. 제가 아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했잖아요. 정말 유명한 감독의 정말 예. 큰 배역을 주시면 큰 배역이냐 작은 배역 고민을 할 건데 이번에 정말 작은 배역을 주셨어요. 최선을 다할 수 네, 있지. 네. 그래서 그 사실 너무 배역이 작아서 예. 하지 말까까지 고민할 정도의 배역이었는데 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람사한테 전혀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작은 배역이라도요, 그 드라마에 빛이 나기 시작하면 점점 큰 배역이 되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네. 아니어도 기쁨으로.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배우가 왔고 또 잘생기고 또 촉망받는 배우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물론 말씀과 함께 해요. 근데 사실은 배우나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선을 걷는다고 이 벼랑 위를 걷는데 요렇게 하면 믿음, 요렇게 하면은 유혹, 네. 믿음 유혹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배우란 길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제가 도움받고 있는 부분들은 동역자거든요.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자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런 동역자를 없으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심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릴 때 옆에서 너 첫 시작 이러지 않았잖아 라고 항상 질책해 줄 수 있고 좋은 얘기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드라마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한 명을 만났어요. 네. 그 친구는 비중이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친구랑 보니까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네.
커피 한잔 마시자 그래갖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뭐. 정효진이라고 요번에 불의 여신 정의의 마풍 역을 맡은 친구가 있어요. 주몽으로 데뷔를 했고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친구는 아닌데 제가 막 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연기 시작하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늦게 시작했는데 뭔가 안 보이는 그런 힘들을 느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사인을 좀 받았어요. 네. 아, 요 친구다. 요 친구 전도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나도 좀 가르치면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롤모델이 돼야 되니까 어떤 역할인지 거기에 이제 그 불의 여신 정이라고 MBC 월화 미니시리즈예요. 미니시리즈를. 네, 사극인데 조선시대 최초 여성 사기장 얘기예요. 문근영 씨가 주인공이 됐고 독이. 네. 그래서 그 상대 배역이 이상윤 씨, 광해군. 이상윤 씨가 광해군이 됐고 광해군의 형이 있잖아요. 임해. 네. 임해군의 호위무사 역할. 호위무사. 호위무사. 네. 그럼 뭐 말도 타고. 네, 말 타고. 검도 휘두르고 해야 되는. 아, 그거 잘 하세요? 검은 뭐 꽂혀 있는데 휘두르는 건 안 돼요. 대본상에는 그냥 꽂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말은 그냥 자유자재로 타려면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막 까지고 연습하고 계세요? 네, 연습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말 타는 게. 아,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뭐가 하나가 영상에 싹 지나가냐면요. 아까 주연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청률이 낮다 보니까 근데 주목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거는 배역은 작지만 시청률이 잘 나오면 또 그 무사 역할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감독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드라마 주인공을 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고집도 있었고 또 남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야, 너 이제 그런 것도 하냐라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매니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 그냥 굉장히 하나님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왔던 게 그 국장님한테 제가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 멘토라는 분한테. 네, 그랬더니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에 캐나다에 유학 갔었을 때 비행기가 보잉 747기 같은 큰 비행기가 한번 추락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뭐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볼트 두 개, 엔진룸에 볼트 두 개가 풀려가지고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렇게 큰 비행기가 볼트 두 개가 빠졌다고 해서 저렇게 폭발을 할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아, 직업에 대한 어떤 경중이 없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냥 자기는 연기도 모르지만 언뜻 드는 생각은 크리스찬 배우들이 제 주변에도 많지만 그런 생각들에 되게 부담이 많아요. 뭐 훌리해 보여야 되고 봉사 가야 되고 어디 남들 앞에 서는 것들 되게 두려워하고 좋은 역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 그냥 배우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트 두 개를 조이는 그 사람이면 어떠냐. 근데 그 역할이지만 정말 열심히 조이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것도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연기도 정말 별거 아닌 연기 같지만 정말 잘해내고 근데 와 저렇게 아침 드라마에 주목까지 했던 사람이 저기 와서 하는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근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 그러면 선녀가 멋있지 않겠냐 이러는데 아 맞네요 하면 제가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이 너무 선한 아름답잖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름다운 사람인데 웃는 얼굴이 더 아름다워. 네. 그 웃음으로 수많은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회복을 안겨주러 갑시다. 자 우리 김선혁 씨의 회복의 증거를 남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완소남의 손. 손도 살짝 들었다가 손도 아주 그냥 완소남이에요. 지금 목사님이랑 제 가운데 있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아세요? 야, 선호 씨. 핸드 프린팅은요, 연말에 저희가 그 브론즈로 만들어서요.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경매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더 많이 활동하셔서 더 비싼 가격으로 되시면 어려운 이웃들은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 없으면 폭풍이 사는 겁니다. 네, 제가 열심히 벌겠습니다. 네, 이제 손바닥부터 살짝 들어주세요. 여자 솜씨는 너무 예뻐요. 손이 진짜 예쁘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미인 김선혁 씨의 손입니다.